안녕하세요. 한 알만의 1일 약국 알바 유은지입니다. 오늘은 마스크 제대로 쓰는 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마스크를 준비했어요. 저는 KF80인 제품을 준비를 했고요. 뜯어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마스크 한 개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이렇게 안쪽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입에 올 수 있도록 쓰여주시면 되고요. 고정심이 있는 부분이 코로 오게 써주시면 돼요. 고정심이 위로 갈 수 있게 귀에 걸어주시고 코 모양에 맞게 눌러서 빈틈 없이 착용해주세요. 그리고 숨을 쉬어서 공기가 통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얼굴 모양에 맞게 조절해주세요. 여기서 잠깐! 화장이 무너질 수 있다고 휴지를 덧대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러면 공기 차단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꼭 마스크만 착용해주세요. 사실 마스크는 1회 사용을 권장하고 있어요. 호흡기에 직접 닿기 때문에 한번 사용하고 나면 오염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출퇴근 시간처럼 짧은 시간 사용했다면 1에서 2회 정도는 재사용이 가능하지만 반나절 이상 사용하셨다면 꼭 미련 없이 버려주세요. 이왕 쓰는 마스크 제대로 알고 건강하게 써주세요. 이상으로 한 알만의 1분 뉴스였습니다. 또 만나요.